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역지를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또 긴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성도님들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인사드리지 못한 점이 저 자신도 많이 아쉽고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양평에 있는 양평 감리교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섬기게 되는데요. 양평 감리교회를 섬기셨던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한 두 달여 전에 소천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부재이신 상태에서 또 예배도 온전하게 좀 회복돼야 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이렇게 정상화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 긴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원목자교회에서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 또 김다희 담임 목사님과 유경아 사모님을 통해 정말 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섬기는 목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간사님들 그리고 교회 모든 교직원분들과 예수님 안에서 한몸 공동체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특별한 은혜로 기억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해온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소중한 기억이고 참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심정이 어떨까? 제 앞에 이제 나가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계속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또 기대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선한목자교회는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고 또 목회적으로도 항상 보호받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부족함도 많고 또 연약함도 많은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한목자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목회를 한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에
순간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안전지대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성도님들이 국내로 또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비록 짧은 기간들이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깊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록 이 선한목자교회를 떠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 더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그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실 때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또 환난 당할 때 저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셨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또 위험한 길로 갈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옳은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을 둘러싼 그 두려움과 문제들 이 모든 것을 다 둘러싸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소망과 담대함과 기대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청년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 성 전체가 수많은 아람 군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이 청년 사환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한 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환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우리 주변을 둘러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 사환처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지 못한 채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모든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우리 눈에 두려워 보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사단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기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닭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대놓고 그 닭 눈 앞에 부리 앞에 선을 긋습니다. 직선을 긋기도 하고 이렇게 곡선을 긋기도 하는데요. 닭이 그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의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는 그 닭이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다가 픽 쓰러지기도 합니다. 기절한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영상에 이제 설명이 나오기를 닭이 그어진 선을 보면서 이것을 뱀으로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닭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측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의 보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사탄도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눈앞에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그 닭처럼 꼼짝 못하게 됩니다. 낙심이 되고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또 의욕이 없고 다 하기 싫고 뭐 예배도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종종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혹시 요새 이것저것 하기 싫고 또 예배도 무너지고 또 기도까지 막히고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쌓일 만한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상황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문제와 두려움보다 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도 동일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년 사환에게 알려주기를 16절에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해주고 17절에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었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청년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했고요. 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설명해 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차이는 둘러싼 두려움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신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가 볼 수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인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이 특별한 환상을 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사가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보다 더 분명하고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비록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숨쉬며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어느 장소에나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주변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로 숨을 쉬죠. 그 공기가 우리의 몸 속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숨쉬며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안과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맞아요. 보이면은 좀 그래요. 또 이것도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십니다. 영. 영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주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님을 여러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좋아지냐, 어떻게 열리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과 기도를 반복할수록 그 눈이 열리고 더 선명하게 눈이 뜨여집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 있어도 엘리사가 어떻게 그 믿음의 눈이 달랐을까요? 엘리사는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상황을 보는 시선이 달랐을까요? 엘리사의 그 믿음을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은 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먼저 보면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부터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뭄의
예언을 했습니다. 가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라에 가뭄이 든다면 거의 망하는 것인데, 이런 국가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망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선포를, 그 예언을 왕 앞에 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합 왕 앞에서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재빠르게 도망갔어요.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그 예언이 목숨이 걸린 두려운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막상 가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외지고 아주 깊숙한 곳이었나 봅니다. 문제는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어찌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다 주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죠. 그 외에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죠. 야고보에서도 이 엘리야가 우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한 가지 달랐던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특별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이후에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하다가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정말 눈에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믿음의 눈이 더 열리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믿음과 영성과 그의 영감을 갑절이나 물려받은 자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순종과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있죠.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순종하셨죠. 그것이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때를 따라,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이것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순종과 기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정으로 순종과 기도의 믿음 생활이 계속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 주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더 이상 그 주변에 둘러싼 문제와 두려움에 꼼짝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싼 권능의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면서 큰 기쁨이고 또 특권과도 같았던 일이 바로 이러한 순종과 기도로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교구를 섬길 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간암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그 암세포가 몸 전체에 심하게 퍼져 있는 상황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참 안 좋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는 그 권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요청하셨느냐, 본인에게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마지막 항암을 받으러 가는데 그 항암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 항암을 받기 전에 우리 시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또 그 내용 가운데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시부모님이 꼭 구원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구원받으시기를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그 기도 제목을 부탁받았을 때에 처음 들었던 마음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지?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 암세포가 사라지기를, 조금 더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두렵지 않으신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시부모님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이 그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일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비록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암세포들이지만, 죽음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는 그 두려움보다 그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으로는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시부모님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죽는 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었죠. 제가 이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편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주간에 시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선한 목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둘러싸이고 또 그것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사단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모이기도 싫고 사역과 봉사 앞에 무감각해진 마음이라면 여러분 다시금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양평감리교회에 가서 그런 순종과 기도의 믿음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작은 순종이라도 좋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점점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그 청년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을 위하여, 그 청년의 눈이 열리길 위하여 그가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진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를 볼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눈을 열어 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그 심정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을, 애워싸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그 주님을 보므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